안녕하세요. 당뇨 극복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가려움증의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피부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피부약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,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바로 항생제입니다. 피부 감염증이 있을 때도 항생제를 처방받죠. 항생제에는 바르는 항생제와 알약으로 먹는 항생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.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인이라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. 세균 감염증이 잘 발생하면서 가려움증을 더 잘 느끼는 부위는 피부가 접혀 습한 부위, 또는 피부 온도가 높은 부위입니다. 항생제는 적절히 사용하면 급성 염증을 경감시키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비감수성 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. 즉, 내성이 생기는 거죠. 세균성 감염증의 첫 대응으로 약국에 가서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피부 도포 면적 부위가 증가한다면 이는 전신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하실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. 전문가와 상의하기, 증상에 맞게 사용하기, 필요한 기간에 최소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복용하는 항생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.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벤브루시 박사는 페니실린, 세팔로스포린, 퀴놀론, 마이크라이드 항생제 등 네 가지 계열의 항생제를 치료 기간 이상 사용하면 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특히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혈당을 올리니 당뇨인이라면 주의 깊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피부 가려움증의 약물에는 항진균제가 있죠. 항진균제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인 피부 칸디다증, 무좀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바르는 약물이 잘 반응하지 않을 때 경구용 항진균제를 복용하게 됩니다. 그러나 장기간 복용할 시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뇨인이라면 간 기능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하시면서 복용하셔야겠는데요.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간 기능은 떨어지게 되죠. 혈당을 조절하는 주된 장기 기능이 손상이 된다면 혈당은 더욱 조절하기 어려워지니 항진균제의 오남용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세 번째 소개해드릴 피부 가려움증의 약물은 바로 스테로이드제인데요. 스테로이드제는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나 가려운 부위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거나 혹은 원인을 잘 모르는 각종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대표 약물입니다. 때문에 스테로이드제의 별명은 마법의 약이라고 불리우죠. 그러나 당뇨인들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스테로이드제는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포도당 신생을 촉진하여 혈당을 올립니다. 이 때문에 평소에 혈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혈당이 엄청 높아질 수가 있고요.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최소 1-2개월 정도는 혈당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더불어 당뇨로 인한 증상인 목마름, 소변량의 증가,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고혈당의 증상이 더 극심해질 수 있죠.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에게 당뇨인임을 알리고 정확한 용량과 투여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 소개해드릴 마지막 피부 가려움증의 약물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. 피부 질환 중 알레르기 증상이나 피부 가려움증의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처방받게 되는 약물일 텐데요. 흔히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복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혈당을 올리는 약물로 분류가 되고요. 그 밖에 구강 건조, 소화장애, 변비, 졸림,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의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을 살펴보았고요. 이러한 약물들이 당뇨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. 피부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주치의로서 당신에게 보물 드릴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